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미지의 땅. 야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명의 땅. 혹시 탈출에 나왔던 모리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의 땅. 아시아의 열대우림입니다. 거친 밀림을 터전으로 삼고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글은 대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선물입니다. 우와. 드넓은 땅과 푸른 생태계, 순수한 사람들의 삶이 공존하는 곳. 열대우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나는 대장정. 아시아 최후의 정글을 찾아 탐험을 떠나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지구의 허파, 열대우림. 아마존 콩고와 더불어 세계 3대 열대우림으로 손꼽히는 아시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걸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정글 탐험지는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그 중에서도 북수마트라의 주도인 메단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부킷 라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열대우림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밀림 지역인데요. 특히 수마트라의 열대우림은 희귀종이 많고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마트라 정글에서 저마다 독특한 진화를 거듭해온 야생의 친구들. 덕분에 부킷라왕은 아시아의 갈라파고스로 유명해졌고 정글에 사는 희귀 동식물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1973년에 이곳에 오랑우탄을 위한 연구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후에 이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왔던 곳입니다. 정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마을. 다리 아래로 거센 물살이 휘몰아칩니다. 한번 휩쓸리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창 겁을 먹은 저와는 다르게 물놀이를 즐기는 동네 사람들. 그 여유가 놀랍습니다. Hi. Hi guys. How are you? Fine. And I'm good. And what's your name? My name is Lo from Korea. I'm from Korea. It's my name Anto. Anto. Yes. Anto. Nice to meet you guys. Nice to meet you. I hear you want to want to know about the jungle and you want to see if you want to see the tiger, it's not possible because if we in the wildlife. Yeah. If we lucky, of course, we can see the tiger in this the jungle. 이 정글에 호랑이가 산대요. Is it possible to watch a tiger in this jungle? Yeah. If we lucky, of course. 마을 뒤편이 바로 정글. 길에 익숙한 가이드를 따라 드디어 정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피콕이라 부르는 공작새입니다. 똑같이 따라하면은 받아가지고 또 소리를 내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제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지 바로 숨어버립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 정글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습니다. 아, 양변기도 있네. That's why we call for the joke name is toilet trees. 와. Yeah, if you want to be happy. 와. 300년 가까이 된 거대한 나무에 오르면 숲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Good. 일종의 정글 전망대인 셈이죠. 수천 년의 시간이 빚어낸 자연의 작품, 그 속살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안고. Like orang hutan, they do like this. This the orang hutan for our jungle. Orang Korea, no orang hutan. But similar like orang hutan. 제가 정말 오랑 우탄과 많이 닮았나요? 생각해보세요. 폭순 탈출에 나왔던 모리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 이야, 덩치가 엄청 많이 큰데. 숲의 사람, 오랑우탄입니다. 부킨나왕이 고향인 수마트라 고유종인데요. 오랑우탄은 천연의 숲이 살아있는 밀림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정글 가이드 안토가 이곳에서 발견했던 호랑이 발자국. 보세요. 정글에서 종종 발견되는 거대한 발자국들. 수마트라 호랑이가 다녀간 흔적이라고 합니다. So now we wonder going to the tiger that kill cow in here, not too far in the village. Yeah, I wonder bring you going there.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소를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마트라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그 장소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야생 호랑이가 다녀가 화제가 된 마을. 정글에서 머지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근 수마트라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곳. 평범한 가정집 근처라니 더욱 놀랍습니다. 시앙. 이거 디마나 리드. 이짝 sini. 어, 디 sini야. 어, 이짝 sini. 한. 어, itu abang pakai senter gitu. Kayak senter gini, senter ini kan. Tuh. Rupanya lembu itu dari sini kemari dah. Kok itu. Abang kaget lah, kaget gini. Berdarah ini habis nih. Luka. Wah, tapi nggak mati lembu itu ya? Nggak. Okay. Dari sini kemari, dari sini baru keluar darah itu. Sini koyak. Harimau itu. Nggak nampak. Wah. You can to selling in your mobile? 진짜 호랑이야, 진짜. 밤에 지켜있는. 가랑가랑 하자. 집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가족은 호랑이가 다녀간 후 두려움에 떨며 한 달 넘게 집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개발로 숲이 점점 줄어들면서 굶주린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오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 수마트라 호랑이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산넘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고 때로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마을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마트라에서도 야생 호랑이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라져가는 밀림의 제왕 수마트라 호랑이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살 곳을 잃어버리거나 덫에 걸려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는 야생동물 보호소가 있는 에코당 지역. 숲이 울창한 인도네시아에는 3,500여 종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최근 그 수가 급감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물 구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animals living there? Tiger. Tiger. Two tiger. Yeah. 두 마리의 호랑이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야생 호랑이를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니 상당히 긴장되는데요. 여기는 바르문나가리 보호구역인데요. 수마트라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동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 진짜 호랑이 토를 지르는 거 처음 들었어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 야생 그 자체의 호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지금 와. 사람과 거의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생 상태 그대로라고 합니다. 와. 동물원에서 봤던 호랑이와는 다른 느낌. 밀림의 제왕다운 야생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랑이는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 발목을 잃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 앞발 부분이 없어요. The right leg. Get the tiger, get the trap like that. 덫에서 운 좋게 탈출해도 발을 다친 호랑이는 사냥을 하지 못해 굶어 죽기 쉽습니다. 호랑이 우리 바로 옆 침대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친구가 그냥 호랑이 바로 옆에서 그냥 잠을 편안하게 자네요. 호랑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의 숙소입니다. 이 호랑이 소리에 제작진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친구는 뭐 자장가 듣듯이 그냥 가만히 느긋하게 있네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상처 입은 수마트라 호랑이. 이 우리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네요.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달라들 수 있다고. 와, 언제쯤 다시 야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곳 수마트라에서는 사람들이 놓은 덫이라든가 이런 팜 오일 농장 때문에 호랑이의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하면은 이곳 보호소에서 구해서 그 다음에 먹이를 주고 살려난 다음에 다시 열대 우림으로 보내는 거죠. 되살아난 밀림의 제왕. 이제 더 이상
정글이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 아닌 공존의 터전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시아의 열대우림, 그 중에서도 수마트라 섬의 정글 탐험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산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형과 색다른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Now you can see raining already coming. It's normal in the 시바야 가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 무리의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 Nice meet you. One to. Nice meet you. No me. 지금까지 산악 캠핑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화산 캠핑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와. 수려한 열대우림과 화산의 매력에 취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캠핑을 즐긴답니다. It's cool. Yes. 뜻하지 않게 또 이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keindahan cari ketenangan juga bersihkan sampah, bersihkan gunung si Baya ini biar alam kita lestari, cari ketenangan lah pokoknya. Cheers. Yeah. Okay. I go off and then okay, nice to meet you.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Be careful. Be careful. Yes.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화산 정상에 도전해 봅니다. 정글을 헤치며 산을 오르다 보니 이곳이 화산인지 숲인지 헷갈릴 정도로 나무가 많았습니다. 정말 울창한 밀림인데 이 안에 화산이 있다니. 약 10만 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은 환상의 섬 수마트라를 만들었죠. 해발 2212m, 카로 고원에 솟아있는 시바약산은 130년 전에 분출한 휴화산입니다. 유황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Bad smell. Yeah. I thought because from the mountain. From the volcano, it's really bad smell. We just use like this. It's quite simple. 유황 냄새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들만의 방법이 있답니다. And you put in around your nose, and you suck, and you can feel the smell. Oh, very fresh. Yeah. So in here, complete. Uh-huh. If you have a problem in your lung when you go to the volcano, so we have some kind of medicine. 민 잎을 따가지고 접을 내서 코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숨을 쉬는 거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기 옥대기 가면 유황 냄새가 아주 많이 난대요. 그 냄새를 이렇게 중화시켜 줄 때도 이 잎을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나는 이거 접어가지고 코에다가 꽂고 가면은 Good, 네? Very good. Hello. Hello. How's your impression? The mountain? Beautiful. It's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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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ever seen like sulfur stuff like this before. Okay. Your collection? Yes. A white, a red, a pink, a black, a green. What did you paint? It is the mountain. I'm born. I was born just tonight in the summer storm. I arrived. Oh. 시바야 화산은 인도네시아 화산들 중 비교적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곳입니다. 그래도 오르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다가가면 갈수록
소리가 엄청납니다. 배경에 분화구에서 뿜어내는 유황가스의 그센 숨소리입니다. 뜨거운 유황 화산의 숨결은 수마트라 호랑이의 표현만큼 거친 야생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우와, fantastic, fantastic. You must come here. You see, yeah. Looks like another planet. 이곳 풍경은 정말 지구가 아니라 다른 혹성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적도를 관통하는 수마트라의 열대우림. 그곳에는 살아있는 지구의 뜨거운 심장이 쉼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색다른 즐거움이 숨어 있는 섬. I saw you lot of thing a bird in Sumatra. A name k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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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롱이라는 새를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길가에 있는 새장. 이곳에선 다친 새들을 데려다 치료해 주기도 하고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한답니다. And 박쥐를 동굴이나 어두운 곳이 아닌 이렇게 환한 대낮에 쳐다보기는 처음이에요. 카롱이라고 부르는 새는 바로 짧은 코 과일 박쥐였습니다. 박쥐는 박쥐를 부르면서 애완동물처럼 기르네요. 숲속, 도시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 서식하는 이 박쥐는 과일이 주식. 저는 달콤한 바나나를 건네봤습니다. 저 과일 먹느라고 지금 볼이 미끄럽게 불어올랐어요. 대낮, 길거리에서 박쥐를 만나는 흥미로운 체험. 열대우림이라 가능한 일이겠죠? 산을 내려가는 길, 멋진 비경이 있다고 해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무무강이 아래에서 위로 쭉 피어오르는 모습이에요. 이 폭포 소리 하면, 야. 저 너머, 긴 칼처럼 날카롭게 쏟아지는 힘찬 물줄기. 1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피소피소 폭포입니다. 내려다 볼 때는 원시의 중심부로 빨려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는 느낌은 수천 마리의 백마가 수직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느낌. 아, 무슨 장단이야 진짜. 엄청난 장단. 폭포의 물줄기를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눈앞이 폭포입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폭포수의 여파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 바람이 엄청 나서.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이야.
정말 장관입니다. 키스라는 그 이름 그대로 자연에 대한 존중심을 이 스마트라 열대 우리면서 배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시아 최고의 열대 우림으로 손꼽히는 보르네오로 향합니다. 적도의 도시 폰티아낙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푸뚜시바우에 도착한 뒤 차를 타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센터룸입니다. 우거진 밀림과 섭지로 뒤덮인 섬 보르네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사람보다 자연이 주인인 땅. 그렇기에 이곳을 여행하려면 현지의 밝은 가이드와 동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시아 최후의 정글로 알려진 센터룸은 거대한 호수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센터룸 호수는 우기철입니다. 12m에 달하는 수심,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빗줄기에 수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거집니다. 여기는 내가 보트를 운전할 수 있어도 다시는 못 찾아올 것 같네. 공간 자체가 완전히 미로예요, 미로. 도대체 어떻게 미로 같은 호수지만 보트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도 보이고 물 위에 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한 번은 들르는 곳. 여기가 수산가옥의 주유소는 예, 강변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싣고 가고 기름을 채우고 갑니다. 센타룸 호수의 면적은 132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행여 길을 헤매다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배가 도와주기 전까진 속수무책. 그래서 수산가옥 주유소가 보이면 무조건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How are you? Fine and you? 이분은 영어를 하시네요. My name is Ro. 감바 브라빠요. 수산가옥 주유소 옆엔 간이매점도 있습니다. 음료에 라면 그리고 화장품까지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물상이네요. 왠지 거기 들어가면 라면이 땡길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쁘게 나오려고 옷을 입으시죠. 반갑게 맞아주셔서 좀 더 머물고 싶지만 해가 지기 전에 길을 나서야 합니다. 가도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센터룸 호수. 근처에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 있다고 해서 잠시 배를 멈추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름이 돼가지고 비만 많이 내리는 줄 알았는데 제 몸에서 땀이 비추로 내리네요. 지도 한 장 없이 앞만 보며 올라가는 길. 숨이 턱까지 차오를 즈음 반가운 샘물을 만났습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 물 색깔이 다른 곳하고 다르죠? 이 갈색 빛을 띄고 있는데 이게 이탄층 때문이에요.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썩고 하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정글 한가운데 무모한 도전 같았지만 위만 바라보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 산의 꼭대기에 서면 제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죠. 체력도 바닥나고 정신력으로 한 발 한 발 정글 숲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진짜 정글 탐험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이거 완전 풀로 만든 동굴이네, 동굴. 몇 시간을 걸었는지 가늠도 안 될 만큼 지쳐갈 때쯤 드디어 이 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이야! 초록빛 피부에 파란 심장을 가진 센타로입니다. 푸른 심장을 가진 아시아 최후의 정글, 보르네우 센타로. 저놈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습지가 장난이 아닌데. 아시아의 열대우림을 찾아 떠나는 정글 대탐험. 폭순 탈출에 나왔던 모리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야생미 넘치는 밀림의 제왕을 만났고 우거진 밀림에 숨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후의 정글로 꼽히는 보르네오 센타룸 깊숙이 들어갑니다. 습지가 장난이 아닌데. 대대손손 정글을 터전으로 살아온 원시 부족이자 용맹한 전사의 후예로 알려진 이반족. 뭔가 척박한 야생의 땅에서 그들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지키는 아시아 최후의 전사부족. 이반족을 만나러 센타룸으로 떠나봅니다. 센타룸 호수에 가기 위해 저는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칼리만탄의 주도 폰티아낙을 거쳐 푸투시바우까지 비행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차를 타고 호수 입구에 다다른 후 보트로 갈아탔습니다. 1억 3천만 년 전에 생성된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림이자 생태 다양성이 풍부한 아시아의 정글입니다. 저는 지금 아시아 최대 담수 습지인 다나우 센타룸 국립공원을 보트로 달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는 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작은 배에 많은 짐을 실었더니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균형을 잡고 다시 출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는 아예 배 앞으로 나가서 운전하시네요. 손을 그냥 들어내가지고. 이야, 보통 기술이 아닌데요. 조종사가 고개를 하듯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차오르는 물을 퍼내느라 바빴습니다. 이게 뒤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물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물이 차오르면 제가 들고 온 짐이나 우리가 들고 온 짐이 다 물에 젖거든요. 정글 탐험에서 이 정도 상황은 감수해야겠죠? 센터룸의 10월은 금계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 우기가 되면 호수 깊이가 두 배로 상승한답니다. 또한 습지가 주기적으로 범람해 최적의 생태 조건을 제공하죠. 와, 정말 배고파요. 정말 배고파요. 이 밀림이란 말이 빼곡하다는 뜻인데 정말 그 말 그대로네. 이런 아마존에서는 이런 곳을 셀바스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정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산스크리트 언어로 경작되지 않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쯤 들어갔을까? 수심이 낮아져 우리는 결국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서 섭지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깊은 정글에서 사람이 살 수는 있을까요? 오! 밀림 한가운데인데 개알지가 나타났어요. 어? 설마 파괴! 걱정이 무색하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조용하게.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불을 피워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또야, 또야. 이야. 저에게 자랑하듯 보여주는 건 대나무에 넣어 구운 작은 생선들. 좁은 대나무에 어떻게 물고기를 넣었는지 신기하네요. 이분들은 생선을 이 대나무 속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불가에 두고 이렇게 익혀 먹나 봐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대나무통 생선구이. 맛은 어떨까요? 아, 냉동 받아요? 지나간 막간. 아, 아. 이야. 꿀에. 맛있네. 맛있어요. 디스니, 라쿠깡, 아빠. 여기가 밀림 속인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벼농사를 한대요. 매 많은 땅에 벽실을 심어 쌀을 수확한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언덕에 올라가 보니 참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맨나바 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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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벽실을 이 안에 심는다고 해요. 이 열대 우리만에서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밭에 콩을 심듯 벽실을 뿌리는 진기한 풍경. 이렇게 해가지고 벽실을 진짜 심고 있네요. 해서? 아, 파리. 보세요. 1년에 300일 이상 비가 오는 열대우림에선 이렇게 씨만 뿌려놔도 알아서 벼가 자란답니다. 파기. 이분들이 이반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요. 센터룸에 사는 다양한 원시 부족 중 이반족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화려한 문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동물 그림이 아닌데 이거 비행기 아니에요? 이 보드이도 봐봐. 에이, 요로 대구 또 부사왓 아무만 내가 이 고랑 부가 해도 느끼나. 이반 kalau tidak punya tato bukan kayak iban. Jadi kayak iban tuh harus ada tatonya. Tapi sekarang cuman baru ini banyak yang kurang mau tato. Jadi bikin tato ini pun mau satu bulan baru habiskan semua. 대대손손 센터룸 정글에서 살아온 이반족. 깊은 정글 속으로 한참을 들어가니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반족은 롱하우스라 부르는 일자형 집을 짓고 공동생활, 집단 거주를 하는 부족입니다. 파기, 아리 파기. 아리파기. 이거 아빠 이거 Kerungan. Kerungan. Ah, kerungan. Asal ari wika, ari buloh ka kena oleh ke mana wa? Dia tarik dia. Ah. Manua tama. 동물이 들어가면은 딴 게 잡는다고는 하는데 뭘 잡는 데 사용하는 건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축도 주인을 닮은 것일까요? 날아오르듯 재빠르게 도망다니는 닭의 모습에서도 야생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맨손으로 닭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상황. 모이로 닭을 유인한 뒤 줄을 당겨 닭을 가둡니다. 잡는 데 사용하는 게 있구나. 우와. 저는 이게 물고기 잡는 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닭을 잡는 데 사용하는 거네요. 나는 닭 위에 머리 좋은 이반족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건 총 아닌가요? 오래돼 보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총 같습니다. 거의 100년은 된 강동무총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으면 딱 맞을 그런 총인데 여기 이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총을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나도 많이 호랑 라바 kami tuh kayak tinggal di rumah kak ngasuh jadi orang kumai jadi kami tuh kak berburu kak enggak jelu kayak babas. 남자분들은 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나 mono nama menatang kena tuh paraya. Tuh segi asal kena iban dulu coba. 이들의 전통 사냥 도구인 독화살, 순빅. 이 안에 들은 게 사냥할 때 쓰는 맹독이라고 합니다. 이 멧돼지라든가 뭐 도마뱀이라든가 숲속에서 동물을 잡을 때는 이 독을 이용해 가지고 마취를 하거나 이 죽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화살 뒤에 이렇게 이게 중심축 같은 걸 역할을 하는가 본데 이걸 지금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 끝에 맹독을 묻히는 겁니다. 독화살을 만들고 훈련하는 일은 이반족에게는 전통과 당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일가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독가사를 부는 청년. 오! 이야! 오, 엄청나네 이거. 실력이 대단한데요. 후! 하고 불면 대나무에 명중하는 게 놀랍고도 부러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때 잡을 때는 야 무게가 이게 상당히 나가요. 이걸로 힘을 쏘고 잡은 동물들을 이렇게 잡을 때는 찌를 때는 이렇게 창을 사용하나 봐요. 온 힘을 다해 불었지만 빗나가고 맙니다. 야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이 앞쪽에 손이 전혀 안 흔들려야지 이게 명중할 텐데 이분들은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이게 잘 되나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부분이 흔들려가지고 맞추기가 전혀 쉽지가 않네요. 화살 불기 훈련이 끝난 후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반족. 이 소리를 듣고 마을의 개들이 모여듭니다. 여기 개들은 늘 이렇게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이런 소리를 내면은 사냥할 준비가 딱 됐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다 모여드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열대우림에서 이반족은 연어부족보다 풍족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정글 사냥의 수월한 독화살과 잘 훈련된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준비 사냥하는 게 워낙 조심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목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따라가야 됩니다. 분주해진 이반족의 움직임에선 긴장감이 감돕니다. 뭔가 잡았나 봐요. 다음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는 이반족. 100년 전만 해도 이반족은 전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최고의 전사부족이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호위망을 좁혀가며 사냥을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그 명성이 이해가 됩니다. 사냥을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엄청 이렇게 낯선 그런 느낌인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늘 이렇게 야생에서 동물을 사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잡아오고 이것을 먹고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생활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이반족에게 운이 좋은 날입니다. 큰 야생 멧돼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tiap tu diungkup megang. Diberi megang semua ya. Yerobuto Iban족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정글은 이러한 이반족에게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 사냥을 하고 음식을 나누니 저도 마치 이반족의 식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마이. 이반조 아주머니들께서 야마이.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족장님은 집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와, 집이 엄청 크네요. 이야. 야, 매가 보고 매가 수 깡가 수기야. 오, 이건 뭐죠? 방아오. 이거 심판 베리양 리도 엄마 브라라 심판 나타나. 이 위에 이 접시에다가 음식들, 달걀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놨네요. 이반족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롱하우스. 부족원들 모두 이 롱하우스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아, 복도에다가 또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방이 다 들어있구나. 어? 왔어? 그래요? 네. 땅, 그만. 가운데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또 각자의 가정들은 또 따로 방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공간이 또 다른데요? 아, 또 열라이 또. 공기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뚫려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아요. 이 공간이 부엌으로 이렇게 사용되나 봐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해먹나 제가 이렇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아, 하덕처럼 이렇게 모래 깔아도 여기서 요리를 해먹는 거야. 이 rumah sitik-sitik na cukup tamu. Terbrek karena tu ruang tamu namanya. Ruai-ruai tamu. Jadi tamu datai dan tamu dari Korea, dari China, dari Belanda, dari Amerika. Itu ame babareh tokin. Ah, rupanya itu. 그 옛날 이반족은 전쟁이 벌어지면 신속히 전사들을 모으기 위해 한 집에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반족에게 롱하우스의 개수나 길이는 곧 전투력과 위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철저한 가부장 제도인 이반족. 모든 일에 남녀의 역할과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남자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먹는 게 이 이반족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냥과 부족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남성 중심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이반족. 그만큼 자신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간다는 의미겠죠? 식사 후 집 앞을 나서니 독특한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식기 세척기가 뭐 따로 필요가 없네. 식기 다 씻고 나서 이 말리는 그런 햇빛에다가 이 접시 하나하나 다 꽂아가지고, 이야.
Tidak nak kerja, tidak mangang dia naja. Kami nuci ya. Bisa kami no nuci ya. Nak kerja tidak ya. 그들에겐 도시가 되려 척박한 땅이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문명의 거센 파도에도 꿋꿋이 원시의 삶을 고수해가며 사는 사람들. 이반족은 예전부터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폐쇄적인 부족이라서 주로 이렇게 시족 단위로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해 왔답니다. 정글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전통 의상까지 갖춰 입은 이반족. 저를 위해 손님 맞이 의식을 준비한 겁니다. 이반족은 마을에 들어서는 외지인을 신이 보낸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환영하는 문화가 생겨났답니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나 봐요.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전통 주인 투악이 등장하면 환영식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춤 한자락 추고 정글의 밤이 이렇게 흥겨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술을 권하는 의식은 남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데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악수를 합니다. 이반족의 전통주 투악 한 장 걸치고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깊은 밀림 속 롱하우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글의 아침을 깨우는 건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 거북이. 한 소년이 자신의 애완 동물이라며 가져왔습니다. 이야, 거북이네. 오! 까칠까칠하고 딱딱한데요. 조개꼽치처럼. 이렇게 큰 거북이를 직접 보는 건 생전 처음입니다. 오, 못 기르시는 거 봐요. 이 발톱 보세요.
누가 거북이를 느림보라 불렀을까요? 얘라 빠르까 마까이. 이야, 거북이 속도가 엄청 빠르네. 이 거북이가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안 그렇네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TV나 컴퓨터가 없는 롱하우스에선 열대우림의 대자연이 아이들의 친구이자 놀이터입니다. 이반족의 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방 안. 큰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보내 집이 썰렁하다는데요. 15개월 된 막내딸만이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nyuruh ya sekolah nanti udah masuk sekolah nyuruh sekolah tinggi sampai yang pintar namanya ke semua boleh ya kerja disuruh aku. 모든 이렇게 전 세계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신들은 조금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그곳에서 지내지만은 이 아이들만은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해서 또 다른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반족도 마찬가지네요. 최근 들어 자식들은 정글이 아닌 도시로 보내려는 분위기가 점차 일고 있다는데요. 이제 이반족에게도 조금씩 문명의 유혹이 스며들고 있나 봅니다. 아유, 꼬맹이도 같이 반지를 하러 가네. 내가 무슨 일 할 때야? 이반족의 아침 일과는 밭에서 시작합니다. 벌써 밭일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 그래. 네, 나도 또 고마워. 아, 참 또다. 무슨 방향 뭐냐? 이건 뭔가요? 바사. 바사. 이게 마의 한 종류네. 산에서 직접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반족의 주식인 카사바. 엄청나네 크기가. 야, 이걸 어디서 캐오시나 했더니. 나한테 자 뭐 만다. 고구마와 비슷한 맛을 내는 카사바는 열대지방 등지에서 널리 자생하는 덩이뿌리 식물입니다. 이반족 가정에선 모두가 카사바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이야, 이거는 더 크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저장성도 높아 이반족들에게 사랑받는 농작물입니다. 아. 많아요, 마. 접이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고구마 맛이 나는 마입니다. 알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지금은 이반족 또한 묵묵히 대자연의 품에 안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바사. 셀 미세 셀 나라 셀 딱 보마이. 마이 오라 투아이. 나라 kerja bukai, kerja bumai. Udah rumahnya nangkal, nangkal getah. 아시아 최후의 정글. 센타룸 호수에서 살아가는 이반족 사람들. 이들에게 밀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터전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새우입니다. 푸른 열기로 가득한 아시아의 열대우림. 습지가 장난이 아닌데. 그곳에서 센타롬 최후의 전사부족 이반족을 만났습니다. 미안. 응? 뭔가 잡았나 봐요. 거친 야생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즐기며 진정한 정글의 삶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열대우림의 또 다른 풍경, 무리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 떠납니다. 흥이 넘치고 인심이 넉넉한 수상마을 사람들.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자연이 있기에 언제나 행복합니다. 정글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귀한 선물. 이야, 이 안에 개가 큰데요. 풍요로운 정글의 낙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센타롬 호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적도의 도시인 폰티아낙을 거쳐 푸투시바우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다음 자동차로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다나우 센타롬 국립공원. 보르네우 섬 칼리만탄 주에 있는 아시아 최대 담수 습지입니다. 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적도의 푸른 하늘이 잔잔한 호수에 비쳐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풍경에 빠져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오가는 배가 점점 많아지더니 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여기는 호수가를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상 가옥들 그런 것들을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 봐요. 우기를 맞아 한껏 몸을 부풀린 센타롬 호수.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휴식도 취할 겸 잠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리야. 여기가 수영장이 따로 없네. 지방이 바로 수영장이네. 좋겠다. 나도 뛰어들어서 놀았으면 좋겠네. 이상한 새가 묶여있네요. 새는 왜 묶여있는 걸까요? 아빠, 이니? 이니 방아오, kalau bahasa daerahnya. 방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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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elihara. dipelihara. 이야. 개나 고양이 대신 새를 애완용으로 기르는가 봅니다. 예쁨을 받아도 날지 못하는 새.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untuk makan ikan. Ya, makan ikan. 아저씨가 황새를 키우는 그물 아래에는 물고기가 가득. 제가 딛고 있던 나무 판자가 모두 수산가옥의 양식장이었습니다. 이곳에 무려 2천여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있다는데요. 토만이라 부르는 이 물고기는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여기 센터룸에 가장 많은 물고기고 육식성 물고기라서 이 사람을 물기도 하고 어떤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뜯어먹기도 한대요. 더 넓은 센터룸 호수에 길게 늘어선 수산가옥들. 왠지 이곳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섰는데요. 제가 지금껏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처럼 독특한 수상 마을은 처음입니다. 다른 아시아에 있는 수상 마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 집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고 중간에 이게 길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집마다 이렇게 마치 그 마을 길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따로 또 같이 사는 마을 구조.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겠죠? 마을 입구부터 길을 막아선 수많은 물고기들. 촘촘히 줄을 서 일광욕을 하는 생선들을 보니 열대의 호수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짐작이 됩니다. 소리 들리세요? 소리를 따라 찾아가 봤는데요.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살펴보니 뭔가 경사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 어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의 앞날에 축복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외지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반가이 맞아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신랑이 이거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결혼식은 3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마을 초입에선 청년들이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아빠 세다. 아빠 세다. 까무 라쿠칸. 리켄이 살로니요. 리켄 바상 살론. 바상 살론. 바상 살론. 살론 벤투 벤투. 벤 히부칸. 밴드까지 초청하는 결혼식 축하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냐? 마리마카시. 이곳은 마을 해관인데요. 아주머니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케이크 속에 들어가는 빵 같은데요. 한 입 맛을 보고 한 입 건네봅니다. 불쑥 마을에 나타난 외지인에게 이처럼 허물 없이 환영을 해주다니. 수상 마을이 얼마나 순박한 곳인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다.
마을 한켠 화려한 깃발의 배 한 척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신랑 측 손님들이 타고 온 배입니다. 싸가지고 온 짐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안 들고 왔나? 만반의 준비를 한 걸 보니 이 지역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정말 큰 행사인가 봅니다. 아방 있거든. 모두가 기다린 결혼식 축하연. 갖가지 열대 과일들이 등장하고 열대 우림의 푸른 잎들은 결혼식을 빛내는 장식으로 변신 중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보태 준비하는 수상 마을 결혼식. Ini adalah tempat pernikahan ponakan saya di mana budaya Melayu. Acaranya sudah sampai 2 hari. Mulai dari kemarin yaitu hari resepsi pernikahan sama dengan akad dan malam ini adalah malam acara band untuk menggamudi.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초청 밴드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온 마을에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의 기분이 궁금합니다. 흥겨운 열대의 밤이 지나고 고요한 호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호수에 그물을 들이웁니다. 이곳에 사는 어부들에게만 허용된 어로작업. 풍부한 생선들 덕에 수상마을 어부들은 항상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단 lubuknya dalam kan? Ah, di sini lubuk nak dalam. Jadi larinya ke puas, masuknya ke sini. Kumpul jak ke sini lagi waktu selepas air pasang. 센타름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만 250여 종. 그야말로 열대 물고기들의 천국인데요. 크기가 매우 작은 이 물고기들은 잡아서 어디에 쓰는 걸까요? Bisa dimakan untuk anu umpan toman, pakai ikan asin bisa juga bikin kerupuk. 무게가 꽤 나가 보여 제가 좀 거들려고 했는데요. 곁에서 돕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양식하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함께 주자 하십니다. 센타룸의 귀한 생선, 토만. 오늘
곳이 가겠는데요. 일을 마친 후 하잔 씨가 저를 초대해서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남아 유시대 할까? 얘가 그냥 얘가 수산 가옥인데 수산 가옥이 뒤로 자전거가 있네. 오! 집만 물 위에 있을 뿐 사는 모습은 육지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오후가 되면 하잔 씨 가족은 생선 과자인 꾸룩북을 만듭니다. 반따. 반따. 이건 반따. 반따. 뜨뚝 라인 메다 그럼? 이야, 이야. 뜨뚝이야. 메다. 이게 그냥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꺼내놓고 보니까 거의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방구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 꾸룩북은 작은 물고기를 한 대 모아 과자처럼 튀긴 건데요. 만드는 과정이 어묵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하잔 씨는 자신이 만든 꾸룩북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tidak sama rasa. Ada yang bikin telur dicampur dengan telur. Ada yang tidak bikin rasa. Cuma yang rasa nyaman saja ikan semua. 밀가루를 많이 쓰는 다른 곳과는 달리 생선이 많이 들어가 맛과 영양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잔 씨의 꾸룩북은 만들기 무섭게 팔려나간답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꾸룩북 만들기. 하지만 저마다 고유의 비법이 있을 만큼 집집마다 색다른 풍미를 자랑한답니다. 맛을 한번 보라며 적석으로 튀겨주는데요. 여기 있네. 아깐? 에나. 에나. 맛있어요. 마칸 마칸 마칸. 마칸. 이것이다. 갓 튀긴 꾸룩북은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에나. 에나. 마칸 di sini kalau ada penutupan bubur waring seperti kami tadi kan yang kami abah tadi kan kita bubur tadi kan kalau itu tertutup nak bisa makan di sini enak. 특별한 즐거움을 나눠준 센터룸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잠시 길을 멈췄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다니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니 묘한 기분마저 듭니다. 저는 지금 자카르타인데요. 캄보디아로 넘어가기 전에 이곳에 아주 특이한 동물원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릴까 합니다. 동물원에 들어가는 입구,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들이 절비합니다. 슬라마 파기. 예, 파기. 동물원을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선 이 당근과 바나나가 꼭 필요하다는데요. 네, 30,000. 오케이. 이니 하디야. 우리 사야. 따만 사파리는 관람객이 개인차를 이용해 둘러볼 수 있어 더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건 하마. 덩치가 정말 엄청나네, 엄청나. 와, 이야, 엄청나게 크네, 하마가. 오! 야, 저거 한번 보세요. 야, 너 입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당근을 달라고 계속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요.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야, 우적우적 정말 잘 먹네. 이 동물원엔 270여 종, 2,500여 마리의 동물들이 개방된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정글인 셈이죠. 어, 깜짝이야. 야. 얼룩말한테도 진짜 먹이 주는 것도 처음이지. 얼룩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야. 자자자. 예, 가까이서 동물의 숨소리가 바로 느껴져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야, 진짜. 이번엔 차창을 닫고 맹수관에 들어섰습니다. 사자가 제 바로 앞에서 걷고 있어요. 진짜 숲에서 사자를 만난다면 위험천만한 상황. 이곳에선 전문 관리인들이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맹수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 오! 정말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누가 갇혀있고 누가 밖에 돌아다니고 하는 건지, 누가 구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동물들을 가까이서 보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열대우림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오래도록 이 친구들의 고향을 지켜줘야겠죠. 아시아의 정글 대탐험, 다음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 수도인 프놈펜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한 캄보디아.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과 밀림 속에서 발견된 앙코르와트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과연 캄보디아의 열대우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달려간 곳은 복고산 국립공원입니다. 해발 1097m의 높이, 맑았던 하늘이 어느샌가 뿌옇게 바뀌고 산 정상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자욱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오면서 이 가장 오고 싶었던 장소 중에서 하나가 이곳이었어요. 이 열대 우림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이곳에서 찍었죠. 지금 제 눈앞에 이 영화의 주 무대가 됐던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 프랑스 식민 시절에 프랑스 사람들이 카지노로 이렇게 지은 건물인데 지금은 폐가 되어버렸죠. 눈앞에 건물이 있는데도 흐릿한 형체만 이렇게 보이고 정말 기묘한 느낌이에요. 복고산 정상에 우두커니 서 있는 폐건물. 과거 캄보디아의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오싹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복고산 국립공원은 연중 20도 이하의 서늘한 기후를 유지한답니다. 흐린 날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라네요. 복고산에 오르면 꼭 봐야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식중식물의 한 종류인 네펜데스 보코니스입니다. 세상에 단 한 곳, 복고산에서만 서식한답니다. 이 주둥이에 꿀샘 같은 게 있어요. 이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그 곤충들이 먹다가 이 액체가 약간 마취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마취가 돼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안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는 산 정상 몇 군데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기이한 바위들이 많은데요.
사람이 손으로 빚은 예술 작품처럼 독특한 모양입니다. 이 돌은 보기에는 아주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돌이 아니라 이 모래가 뭉쳐가지고 압축되어서 만들어진 사안입니다. 보시면은 부러져요. 수세기 동안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퇴적된 사암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글작품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곳을 찾아가 보니 야, 드디어 바다네.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다, 캡입니다. 이곳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개시장입니다. 1년 내내 블루크랩이라 부르는 싱싱한 개를 맛볼 수 있죠. 이 안에 개가 큰데요. 와. 싱싱하게 펄떡이는 시장의 명물. 정말 신선한 개인데요. 블루크랩 하나로 시장 전체가 들썩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캄보디아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린다네요. 시장의 블루크랩이 다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걸 들고 와가지고 요리를 하는 데가 따로 있대요. 찌고 볶고 이번에는 개요리의 세계에 빠져들 차례입니다. 여기 지금 떡개찜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떡개찜은 재료가 달라요. 요리 속에 들어간 녹색 채소는 뭘까요? 이 지역이 이 후추로 아주 이렇게 유명한 고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꽃게를 만들 때 꼭 후추를 넣어가지고 맛을 낸다고 그러고. 예부터 질 좋은 후추의 주산지로 유명한 캄보디아. 생으로 또는 가루를 내어 거의 모든 음식에 후추가 들어갑니다. 진한 후추 향이 제 식욕을 더욱 자극하는데요. 예, 오늘의 제 맛입니다. 야, 진짜 정글만 돌아다니다 얼마만에 진짜 제대로 된 해산물을 먹는지. 아, 정말 신난다, 신나. 예, 그린 페퍼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던 이 꽃게찜과 맛이 달라요. 아주 독특한 이 후추 맛이 나요. 맛도 인심도 최고인 개시장. 여기서 판매되는 블루크랩은 캡에서 2시간여 거리에 위치한 섬에서 잡아옵니다. 캡의 블루크랩이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때가 많답니다. 오, 무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 제가 들지를 못하겠어요. 오,
진짜 무겁다. 밤낮 없이 진행되는 블루크랩 잡이. 대부분 가족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이 동네 최연소 어부라는 13살 소년 틴. 웬만한 어른만큼 일하는 손끝이 야무지답니다. 이 소년을 보니까 저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마치 제 동생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잡은 블루크랩을 모두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가볍지만 요즘 어부들의 옷은 마를 새가 없답니다. 우기철이라 내리는 빗방울에 바다의 습기까지 더해져 몸에 내리앉기 때문이죠. 추웠겠다. 야, 여기는 엄청난 대가족이 다 모여서 사네요. 야, 가족들이. 야, 쉽다. 오늘 잡아 올린 블루크랩과 생선들로 차려진 푸짐한 밥상. 아, 진짜 먹어죽스럽다. 바다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들. 식탁은 언제나 싱싱한 해산물로 풍성합니다. 정글의 바다는 이 가족에게 크나큰 선물입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풍요의 낙원은 정글 안에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새우입니다. 이야. 푸른 심장을 가진 아시아의 열대우림. 정글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고 신나는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열대어의 천국인 센타룸 호수에선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자연의 능력함을 느꼈고 블루크랩이 풍성한 캄보디아에선 이야! 이 안에 개가 가득한데. 풍류의 낙원을 엿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새로운 정글을 찾아 탐험을 떠나봅니다.
자연에 기대 살아가는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엄청난 크기의 새우입니다. 빙하기를 이겨낸 말레이시아의 정글까지. 이야. 푸르른 아시아의 열대우림. 그 속에서 빛나는 보물을 찾아 길을 났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무려 9시간을 달려 정글로 유명한 라다나끼리에 도착했습니다. 북동쪽에 자리한 라다나끼리는 보석산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85%가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전통시장. 뭐지? 꽃인가? 꽃인지 채소인지 정체가 궁금한데요. 청안? 청안? 이렇게 큰 꽃 본 적 있으세요? 와, 나도 바나나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큰 꽃은 정말 처음 보네. 익숙한 향기가 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음식은 또 뭘까요? 솜앙. 간단한 요깃거리나 간식으로 사랑받는 쏘망. 따끈따끈한 이 냄새는 좀 특이한데 군고구마 같은 냄새가 나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네요. 이 부분이 바나나예요. 김밥에다가 햄 넣고 달걀 넣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밥에다가 안에 바나나를 먹네. 바나나 김밥입니다. 라다나끼리의 시장엔 농산물 대신 정글에서 거둔 과일과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색다른 먹거리도 많았는데요. 벌레도 아니고 꼭 생긴 게 벌레 알처럼 생겼는데. 살라. I eat. 호기심을 자극하는 독특한 생김새. 정한. 와. 정말 유명한 맛인데 이거. 생긴 거는 마늘이랑 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두 같은 맛이 나요. 새콤한 게 아주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면 멈출 수 없는 맛. 새콤달콤한 매력에 그만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열대우림 여행은 이 과일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벚꽃! 시내를 벗어나 드디어 라다나끼리 열대우림에 들어섰습니다. 와, 밑에서 보면은 진짜 수백 마리 이렇게 뱀들이 얽혀가지고 막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모양부터 숲의 향기까지 독특한 정글. 신선하다 또는 향기롭다, 싱그럽다, 프레시
아마 그 어떤 단어도 이 숲의 향기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맡아보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정글 속,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그 앞에 커다란 호수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 호수 사방이 다 초록빛 이렇게 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호수에도 이렇게 초록빛으로 나무가 다 반사가 되고, 야, 호수 자체가 이렇게 초록빛 진짜 보석 같네요. 이야. 라다나끼리의 푸른 심장이라 불리는 예악 나옴 호수입니다. 4천년 된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거죠. 짙푸른 빛깔의 호수는 여행자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만 이곳 아이들에게는 그저 동네 놀이터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거침없는 타잔 놀이를 보고 있으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와, 정말 타잔처럼 아 재밌게 잘 노네. 헬로.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줄이 너무 멀어가지고. 바디랭귀지가 통했는지 얼른 줄을 가져다 주는 소년. 땡큐. 아슬아슬했지만 잘 버텼습니다. 이야, 진짜 재밌다. 정서. 여유 있는 자세로 줄타기를 뽐내는 친구. 한번 해보고 나면은 중독될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이들 덕분에 정글 여행이 주는 특별한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푸르게 채워준 예약 나온 호수를 뒤로하고 라다나끼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족을 찾아가는 길. 이 정글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 사람들의 수는 15,000여 명. 부족들마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Seven difference of minority peoples. So Tompuan, Krang, Brau, Kwet, Jok, Penong, Jerai. 아, 이제 드디어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찾아간 곳은 열대우림에 오두막을 짓고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사는 크롱족 마을입니다. 아담하고 예뻤는데요. 자유롭게 거닐던 돼지 한 마리가 저를 보더니 달아나 버립니다. This pig, it's come from the jungle, but the first they don't have jungle pig in the village. But they make a traps, and then they can catch the baby pig or small pig, and after they give them food for every time. 크롱족에게 정글은 큰 집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다 크롱족의 재산인 거죠. 그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한 청년이
절 정글로 안내하는데요. 화살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걸 들어가는데요. 사냥 도구도 아닌 것 같고 농기구도 아닌 것 같고 정체가 아리송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한 대 하나 하나. 지가 지나가다가 요거를 톡 그 아우 오! 이야 정말 세네. 오, 시연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네요. 와, 야 저걸로 이렇게 쥐랑 다람쥐랑 새나 이런 걸 다 잡는군요. 와 놀랍다. 총을 남자들이 다 들고 있는데요. 수스다이. 뭐 수스다이. What is this? 뭐냐 야가 날사 역반차임. 별난 모양의 사냥 도구들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뭐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칼이며 뭐며 다 준비해가지고 사냥을 떠나는 크롱족 청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정글에서 매일 보물을 찾아온다는데요. 어디쯤에 그 보물이 있을까요? 풀더미 속에서 이들이 찾은 것은 샛노란 꽃. 저쪽에서도 열심히 찾아내는 건 열매들입니다. 땅을 파는 걸 보니 이번에는 정말 정글의 보물을 찾았는가 본데요. 아, what is this? 그라냐, 뭐냐? 그라일. 그라일, 그라킷. 마카? 심랍냐. 비소나타 잠수하고. 비소나타 잠수하고. 비싸. 아, 증언? 증언. 증언? He can show you later. 이때 한 청년이 아주 귀한 것을 찾았다며 저를 부릅니다. 이건 꽃 같기도 하고 열매 같기도 하고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한참 동안 보물찾기를 함께한 결과 크롱족이 말하는 보물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We eat this for food. 정글에 사는 꽃과 곤충들, 자연이 키운 모든 것들이 크롱족의 보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자연을 사랑하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수한 보석인 거죠. 올라가는 게 완전 예술이네, 예술. 돈이 없어도, 약국이 없어도 먹을 것과 치료약을 얻을 수 있는 곳. 이 사람들한테는 정글이 그냥 시장이네요, 시장. 먹을 게 천지네요. 하지만 크롱족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도 않고 음식을 저장할 만큼 많이 취하지도 않습니다. 문득 이들이 정글의 요정이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마저 들었습니다. 사과 맛이랑 똑같아요. 사과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정암. 네. 정암. 크롱족은 종종 이 화살로 큰 새나 다람쥐를 잡기 위해 할시 위를 당긴답니다. Okay. Uh-huh. Yeah, yeah, yeah. And after they will straight like this. Uh-huh. And looking for the birds and then they use this. 이 정글로 가면서 사냥 도구랑 그다음에 방향에 빠진 새까 채집 도구들 다 들고 가가지고 이거 지금 정글에서 그냥 따온 야생 바나나예요. 아우, 지금 약 에버메이라. 아, 그럼 약 좀. 정글에서 채집을 하고 돌아오면 서둘러 식사를 준비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참 궁금한데요. 생선 다듬고 고기 다듬고 하는 게 여기는 곤충 다듬고 야생에서 가져온 이렇게 꽃 다듬고 여기가 부엌이네요. 집 안에 부엌이 있네요. 음식을 하는 모습도 꼭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아? 정아? 꽃과 열매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런 걸 두고 향기로운 밥상이라 해야겠죠? 생각보다 그 맛이 낯설진 않았습니다. 꽃을 조리하니 나물과 비슷한 식감이 납니다. 실초, 이 만찬이 이게 다 진수성찬이 다 정글에서 온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네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연주 소리. 와. 기타처럼 생겼는데 되게 특이하게. 예부터 크롱족은 악기 연주가 숲의 정령을 기쁘게 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오, 소리 정말 좋네. 근데 우여저 여띠나라, 여아청냐 띠나라. 그나나 분들 빠이크라, 빠이크처음나 파분 하우라, 빠이크하지 안부티 낭산나 그리나 부열 급차업나 부타와 급차업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정글. 라타나끼리를 벗어나 이번엔 강과 바다가 만나 다채로운 생태계가 순화진 곳으로 달려갑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불리는 찌팟. 이곳엔 밤이면 밤마다 반짝이는 보석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데요. 바로 이 강에 보석이 숨어 있답니다. 어둠이 드리우는 시간. 밤에 강에서 도대체 뭐가 잡힐까요? 배를 타고 한동안 강을 헤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닥을 싹싹 긁으며 다니다 보니 드디어 물속에서 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 우와, 저 눈빛 봐봐 진짜.
야, 저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 저렇게 눈이 보석처럼 반짝거리니까 그걸 보고 잡는구나. 어쩜 눈이 별빛처럼 반짝일까요? 이야, 이거 크기 한번 보세요. 엄청 크네요. 이거 보세요. 이야. 이번엔 제게도 새우를 잡아보라며 창을 건넵니다. 방금 전 잡았던 새우로 연습을 해보라는데요. 아, 꼬리를 겨누고 작살을 꼽는구나. 이 워낙 작은 배를 이렇게 타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강으로 나갔을 때는 제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는데 이제야 이걸 어떻게 잡는지 알겠네요. 보시면은 이 왕새우에 이 눈을 보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면은 이렇게 눈이 보석처럼 반짝거려요. 그러면은 이제 새우를 발견한 다음에 꼬리 쪽을 작살 이렇게 끝을 댄 다음에 겨누고 그 다음에 들었다가 탁 꼬는 겁니다. 어부가 진짜 강물 속 보석이라 불리는 큰징거미 새우를 제대로 보여주겠답니다. 최대 크기 40cm에 달하는 엄청난 새우. 어부에겐 큰징거미 새우가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보석이랍니다. 엄청난 크기죠? 초대를 받아 어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I want to fly. I want to fly. I want to fly. I want to fly. Just fly. Just fly. Just fly. 이거 보세요. 이게 어제 제가 잡은 거예요. 이야, 정말 맛있겠다. 얍싹한 향기가 나는 게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어부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서 물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대나무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이쪽 길을 따라 수로를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통에 다 물이 고이는 거죠, 빗물이. 하긴 여기가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이 깨끗한 빗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식초를 사용하고 요리할 때 사용하고. 와, 완전 지승승찬이네. 어부 혼자 잡았을 땐 팔기 바빴던 새우가 오늘은 가족들에게도 넉넉히 돌아갑니다. 저도 같이 잡은 새우니 가족들의 밥 위에 척척 인심도 써봅니다. 제일 큰 거, 큰 거는 우리 큰아들, 아들. 저도 물론 그 맛을 봐야겠죠? 남편이 강에서 새우잡이를 시작한 후 이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답니다. 하고 나서 못해 가면 군 대사 중 아이 클럽 강 클럽 바나나로 되자 목 바리 사 이제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글 속에 숨은 진짜 귀한 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자연의 혜택.
그것이 열대우림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정글 탐험의 마지막 목적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로 전국토의 80%가 열대우림인 나라인데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심에선 정글의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글에 있다가 도시로 온 저도 이렇게 도시가 낯설어가지고 어리둥절한데 아마 정글에서 이렇게 지내던 원주민들이 도시로 나오면 마치 도시인이 처음 정글에 들어가 본 것 같은 그런 낯설 느낌과 어리둥절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원시의 밀림으로 향하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 타만네가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자 어느새 창밖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 멀리 그 모습을 드러낸 타만네가라. 말레이시아 3개 주 7개의 강을 품에 안은 광활한 열대우림입니다. 빙하기도 비껴간 타만네가라는 1억 3천만 년 동안 장대한 생태계를 지켜왔습니다. Korea. Have you been to another rainforest? Rainforest. Like this kind of jungle. Is it first time? Belgium is a lot smaller. Yeah. And the nature isn't that amazing, big and beautiful. 타만네가라 열대우림 그 웅대한 속살을 보기 위해선 스피드보트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대한 세월 위에 뿌리내린 정글로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은데요. 열대우림에서 물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물벼락을 맞다 보니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오랑아스비를 만나고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타만네가라의 나이만큼 이 정글 원주민의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6만 3천여 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에 살았다는 오랑아슬리. 정글에서 유랑을 하는 원시 부족입니다. 타만네가라에선 원시 부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만큼은 오랑아슬리가 되어보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된 타만네가라에서 오랑아슬리들은 여전히 사냥과 수렵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It's
about 50 to 60 people live in this area, 9 to 10 family. Yeah, actually, how many family, how many people, I have to ask them every time I come here. Yeah, because these people, they still live as a nomad. Yeah? They just move when they want. Yeah? They move. They say today they want to move, then they just move. Yeah? 누군가 아프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집을 뜯어 이동을 한다는 오랑아슬리. 지금도 열대우림 어딘가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타만네가라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 여기에 설치된 캐노피 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정글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저 푸르기만 했던 타만네가라의 본 모습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원숭이라든가 오랑우탄과 같은 동물들은 나무 위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하는데 아마 그들의 시선으로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아요. 지난 세기 동안 전 세계 열대우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만난 아시아의 정글도 몇십 년 후엔 자취를 감출지 모릅니다. 부디 지구의 푸른 심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재밌네. Politicians have agreed to honor.